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이란 마음을 높게 하는 것이요, 겸손이란 마음을 낮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이 교만이요, 나의 마음을 주 안에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요,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건강을 의지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지하여 교만 속에서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교만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을 들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실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됐고 교만해 보이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때는 그들의 앞이 사탄의 도움을 받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사탄의 속성을 따라 악을 행할 때에 오히려 잘 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악령의 도움은 세상에서 그칠 뿐이며, 궁극적인 사탄의 의도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세상에서는 징계받음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인이 되게 함이 그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의 시련이 오히려 당신을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복신앙으로는 내게 닥쳐오는 시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시련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인식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반대로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하는 영이 바로 사탄과 그의 사자들, 바로 귀신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불신 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 곧나 자신의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겸손이란 스스로의 비하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내면의 자부심과 자신감과
용기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담대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자아는 한없이 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또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마음 안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